언니네 집은 누가 이렇게 저랬다 공주를 많이 들으셨어? 아, 저희 집이요? 응. 엄마가 응. 엄마가 항상 이렇게 떠먹고 계셨어요. 또 저랬다가도 공주를 드시는 분은? 없는데? 있어. 있어요? 아, 내가 유튜브 찍으면서 잘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네. 오늘은 진짜로 그냥 무당이니까 무당에 노릇을 해야지. 그냥 노트북 하도 그런 말만 나와서 내가 조금 좀 식상해서 그런 말 많이 빼는 거거든. 근데 오늘은 제가 합니다. 아, 저는 잠깐만요. 장씨가 누구예요? 장씨? 응. 장씨요? 네. 저 장씨라는 사람 모르는데. 몰라요? 장씨? 네. 몰라? 장씨란 사람이 이북, 아니 북한 중국 쪽으로 장씨성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먼저 지금 안 주고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 저요? 응. 충청도 빼고. 응. 어디 한번 말을 한번 물어보자. 네. 누구한테 재산 물려받았어? 재산 물려받은 게 나와요? 예. 누구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뒷처리가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받은 거잖아. 네, 받은 거 있어요. 그쵸. 네. 받은 게 있는데 네. 그 돈을 지켰으면 좋으려마 네. 지키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쵸? 네. 또 한번 드려야지. 재밌네. 이거 국당에서만 이렇게 맨날 흔들고 여기서는 잘 안 흔들거든. 언니가 일천의 면은 그런 거 사무직이나 일천의 면에서 정말 타고나게 꼼꼼한 사람이래. 가닥가닥. 정말로 셈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다. 그래도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니는 일부 종사가 없어. 내 사주에 일부 종사는 내 이미 30살 30살 중반 후반 그 사이에 내 남편은 이미 끊어졌어. 내 남편 끊어지고 말하듯이 누구한테 재산을 받았냐 했잖아. 내 남편한테 재산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언니가 일을 봐줘서 재산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그 재산이 언니의 목숨 줄이고 언니의 모든 것이었는데 왜 한 방에 밀어나게 한 방에 날려보냈냐 지금 이래서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길지가 않대요. 그 세월이 길지 않고 7, 8년 세월이나 됐을까? 7, 8년 세월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투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네, 주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컴퓨터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언니는 어느 누구한테 맡겼나 봐. 그 주식을 맡겼는데 그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맡긴 돈을 그 주식 한답시고 다른데 꼴가닥 삼켜버린 거예요. 맞아요. 어? 이 밀란 짓을 왜 했어? 아, 제가 의심이 되게 많은데 사람을 한번 믿으면은 끝까지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보잖아요. 이렇게 돈이 튀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차고 올려놨는데 몇 억이 튀어져 있고 몇 억이 튀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냥 제 욕심에 그런 거죠. 미쳤구나. 미쳤어. 한 가지 물어보자. 난 여자로 보이지가 않고 남자로 보여. 남자예요. 맞아요. 맞죠? 예. 남자로 보이는데 언니도 할 말은 없다. 왜 할 말이 없냐면 그 사람을 주식에 나를 돈을 그 주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는 경향도 있었대요. 그쵸? 예. 남자로 언니가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니는 미쳐서 돈을 투자한 거지. 이 미... 너는 주식에다 투자한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잡으려다가 그 남자 네가 돈으로 그 남자 잡으려 한 거야. 주식에 미쳐서 돈 뻥뻥뻥뻥뻥 올라가서 투자한 게 아니야. 맞아요. 네가 지금 여기서 어디가 어디라고 거짓말 하고 빠졌어. 어? 맞아요. 맞지?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돈 잃고 사람 잃고. 네. 돈 잃고 사람 잃고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랬어? 그 사람이 사랑한 여자는 따로 있었는데 응? 알면서도 그 돈 주면 나한테 올까 그런 마음으로 잡았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니까. 아, 이해하셔? 예, 네, 괜찮아요. 응? 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몸이 설창이 안 좋게 보이거든. 네, 안 좋아요. 몸 다 한쪽이 굳어있게 보이거든. 네. 나한테는 뭐 중풍이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굳어있게 보인다고 지금 몸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것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숨쉬기가. 그리고 7, 8년 된 일을 언니는 그 일을 갖다가 진작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얽매이고 살았어. 네, 맞아요. 머릿속에 온통 그 돈만 얽매이고 살았지 뭐 다른 거 생각해보고 겨를도 없고 없어.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도 없고 그 돈 찾기 위해서 편안하게 밥을 먹은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 돈 날리고 한번 또 물어볼게. 한번 올해 상문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당한 사람이. 올해요? 예.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네, 작년 6월에. 6월에? 6월에 또 그 시아버지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네. 시아버지 말고. 그리고 시아버지 말고 시아버지 말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 아까 언니가 좋아했던 언니 짝사랑했던 남자야. 한마디로 말아? 짝사랑한 남자한테 몸 줘 마음 줘 돈 줘야. 몸 줘 마음 줘 돈 줘야. 그러니 인자는 그걸 배신을 당하다 보니 내가 정신을 차리겠다. 됐네. 네, 차렸어. 그치? 정신을 차렸는데 돈을 어디서 받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돈을 어디서 받거냐? 돈은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고 사람은 없어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한 적이 있냐?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 상을 당했냐? 네. 그쵸? 네. 올해 초에 상을 당했냐? 어? 그걸 물어보는 거야. 4월에 죽었어요. 그쵸? 초에, 초니까? 네. 응? 4월에. 근데 이 사람은 3월 달에 병원 조금만 일찍 갔으면 이 사람 살았어. 아, 왜 그러냐면 죽기 전에 그렇게 저를 들물을 볶았어요. 그러더니 자기 그냥 합병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도둑맨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막 누명을 그렇게 씌우더니 그러더니 저기 이게 이식한 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전보는 결과가 덕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공중에 떠 있고 돈은 지금 오고 간 데가 없어. 오고 간 데가 없어. 그럼 뭘로 돈을 받을 거냐고. 그래서 혹시 뭘로 싸워서 이길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언니한테 방법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냥 잊어버리고? 예. 그 사람이 가버렸고 또 그 사람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언니한테 영수증을 남겨줬거나 뭘 남겨줬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좋으니까 돈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엄마가 언니가 아마 7, 8년 전부터 소송 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송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소송에서 못 이기고 사람이 이미 갔는데 언니가 뭘로 찾을 건데? 그게 포기한다고. 나도 알아. 그게 나도 돈이 적게 보이진 않아. 네. 크게 보인 거 크게 보여. 크게 보이는데 크게 보이는데 이게 포기한다고 포기하지를 해줄 돈은 아니란 걸 알아. 근데 언니가 살려면 포기를 해야지. 근데 그거 포기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럼 무덤 가서 돈 받을래요? 죽는 건 불쌍하면서도 그거까지가 그 내려놓기가 힘들어. 나도 알아요. 그 마음이 그걸 그 돈이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내 노후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텐데 그리고 좋은 아파트 하나 크게 지어서 내 노후 대책하면서 살았을 텐데 어? 그 돈을 갖다가 언니는 주식한테 날린 게 아니야. 주식한테 날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 주식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언니를 꼬대겠던 거고 언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돈이 나갔던 것 뿐이야. 내 말 맞죠? 맞아요. 근데 사람은 없는데 의사관에서 상문을 끼고 들어왔네? 아까 밖에서 가만히 본 거예요. 새 상문을 끼고 들어왔지? 그 돈을 어디다 찾을 건데? 그러면은 저 미래 저 나이 들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은 오늘 언니가 나한테 지금 돈을 찾냐 못 찾냐 그걸 보러 왔으니 일단 그것부터 해답을 드려야죠. 그거는 이제 포기하라는 포기 안 드시고 희한하게 희한하게 또 돈이라는 단어는 내가 일단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건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뭔 줄 알아요?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못 잊고 있다는 거 언니가 참 바보같이 보여요 지금. 그래요.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따지세요. 아니 그쵸? 예. 나는 따지라고 했던 자신 있으니까 따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제가 그 길을 가서 후회할지언정 가야 되는 내가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먹을 그럼 소송을 걸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사랑했으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잡아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그 살든지 소송해서 사람 잃어 돈 잃어 다 잃고 죽은 사람 못 잊어 울고 있고 돈에 못 잊어 울고 있고 죽은 사람 못 잊어서 울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몇 살이에요? 저 51. 야 이년아 51가 맞냐? 나보다 적게? 50년 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사람이 좀 찔끔은 내려지게 되더라고.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포기 같은 게 없었는데 50 이제 막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조금 포기라는 게 생기는데도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 어떻게 내려놓겠냐. 나도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야. 점을 보면서도 나도 이래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너 하지 마. 뭐 하지 마. 장사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 특히 남자 문제나 그런 것은 나도 함부로 말 못 해. 나도 그렇게, 정을 줘봤던 사람이 있고, 나도 사람인지라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읽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무당이 잊을 한다고 잊을 것이고, 뭐 잊지 말라 한다고 안 잊을 것은 아니잖아. 근데, 바보 같은 인생이, 차라리 그러면 소송을 걸지 말든지, 남자를 잃지 말든지, 죽음 앞에 있는 그 죽었던 사람을, 사람도 못 놓고 돈도 못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옆에 남자 누구예요? 왜요? 아니 그럼 나한테 점을 봤을 때 그거 안 들키자고 생각하고 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항상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또 이 사람이 또 누구냐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아, 네. 몇 살이에요 이 사람? 여기다 적어요. 54살. 말하지 말고 적으라고. 생일만 적어. 54살이 66년생이라고? 아 55이고 66년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 54살 난다. 그래요? 생일이 언제야? 저요? 이 사람. 아 이거? 네. 이 사람을 다 믿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은 여자가 줄 걸리듯이 걸린 사람이에요. 응? 알고 있죠? 영 걸리듯이 걸린 사람이고 말빨 죽여져요. 네, 맞아요. 사람 말로 홀리는 것은 1순위예요. 그리고 뒤에서 뒷감아 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났을 때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납니다. 맞아요. 그쵸? 응. 돈으로 만난 남자를 나한테 욕거든 먹으면 하냐 이년아. 얘라 미친년아. 그렇게 남자한테 당하고도 또 남자 만나고 싶냐? 눈깔도 크면서 그 눈깔로 못 보고 있냐 이 미친년아. 나 진짜 욕정이랑 소문 나겠다. 너네들 같다. 내가 성격 다 버리는 거야 이 미친년아. 응? 아니 사람을 되게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벌긴 해. 남자가 조금만 지 얼굴만 쳐다보면 저 남자가 나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니가 다가가 미친 거사. 아휴 어떻게 하면 좋니?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분이 사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니가?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성격 우유부단해. 네,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해가지고 말로만 정리해. 같은 소리하고 자꾸 맞았네. 야! 남자 꼬치가 그렇게 좋냐? 아니.
나 너걸 좀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네가 그거 밝히거든. 야, 어. 나한테 그 나도 굶은 것 좀 나도 날리려고. 나 쪽팔려서 못 날렸는데.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여자니까. 그치? 너 남자 꽃이 큰 거 보면 너 젤로 좋아하잖아. 너 한 장 했잖아 너. 안 그래? 내 말 틀렸냐? 어? 여자니까 좋아할 수 있지. 안 그래? 그 남할 수는 없어. 근데 코치만 보지 말고 남자 코치가 반미겠지? 왜 쪽팔리지? 생차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이런 말은 정말 감싸주거든. 내가 안 감싸주려고 팍팍 질러버려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부끄럽게는 살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바보라고 하시니까. 네 나름대로는 부끄럽게 안 살았는지 몰라나. 내가 한자랑 얘 이 말을 아니야. 왜 그 열심히 고생해서 힘든 인생 살면서 남자한테 한 방에 쳐 박았냐 이 소리야. 그럼 맞아요. 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야기 한 거다. 맞아요. 어? 왜 그러냐면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나 있잖아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좀 꿔줄래? 그러면은 거절을 못해. 어, 그럼 좀 꿔줘봐. 얘기하면 어. 지금은 이제 꺼주시라고. 야, 꾸지잖아! 지금 바닥이라. 내 성격에 돈 꾸는 거 절대로 없어. 저도 성격이 그래요. 응? 저도 성격이 남한테 꾸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내가 주면 좋지. 아가리 닥치시고요! 말 들으세요. 오늘 전부로 오셨잖아요, 당신이. 어? 오늘 말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에요. 응? 왜 그럼 혼나는 짓 했으니까 혼난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 만약에 이자까지 따지면은 한 3은 되나요? 3이 뭔 3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300은 넘습니다. 300은 넘어? 예. 얘 나 임비친년아. 얘 나 임비친년아. 300은 걔 이름이 야 나 졸랑 좀 잘 본다니까. 나는 산자가 자꾸 보여서. 아니 이게 3만 원이냐 30억이냐 아니 3만 원이냐 3만 원 가면 뭐냐 3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또 뭐죠? 30억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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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냐 300? 짱이라고? 입으로 왜 개같으냐 소문하지 말고. 아우 너무 욕하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야 그머 너 같으면 네 지금 네 병신 돼가지고 그 돈 날리고 병신 돼가지고 왔는데. 맞아요. 어떻게 미친년이 그걸 무당이 제대로 본 년이라면 욕 안 1년 있으면 나와라 그래. 야 욕하면 나도 여기 갔지. 숨이 안 쉬어져. 네 알았어요. 야 산소도 갖고 와봐. 어 아유 그 사람 밤일을 그렇게 잘해주디? 아니 못해요. 아니 그 밤일가지고 내가 정해줘. 그러니까 28살부터 알게 됐으니까 워낙 오래 붙었으니까. 산소 좀 줘. 와 나는 그래도 있잖아. 네. 내가 그래도 어?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속으로 산자가 자꾸 보여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300어? 야 300이 걔 이름이냐? 야 그러니까 포기를 못한 거지. 나 천만 원만 주지 그랬냐? 너 얻고 다닐 텐데. 어? 어 이걸 어디서 잡을 거냐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욕한 게 무섭니? 아니 안 무서워요. 어? 나나 되니까 이렇게 욕할 것이다. 누가 되면 누가 욕할 것이겠니? 지금 너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냐? 300억이 뭐냐? 300억이 나 진짜 정말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나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본인은 오죽하겠니? 어?
이렇게 속상해서 여기 막 나오는데 나 욕 그렇게 잘 못해. 저 죽으려고 그랬어요. 응? 죽으려고 그래. 나부터도 죽으려고 그러겠다. 내가 왔는데. 근데 옆집 언니 같아요. 근데 욕해주고 하니까. 옆집 언니 같다고? 네. 야! 나 너 네 옆집 언니였으면 네 머리 홀라당 발라당 다 벗겨놨어. 가위로 다 잘라놨어. 야 가위 갖고 와봐. 너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네 때문에 먹지. 너 그 돈 못 받아. 그리고 앞으로 그 돈, 그 돈은 내 인생에 없어. 내 인생에 그 돈은 없어. 그냥 살아있는 거 고맙게 생각해. 살아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원래는 내가 44에 고그라진 인생을 살아라, 야. 44세. 그러면 내가 큰 풍파는 지나갔을 거야. 대신에 가족이 죽었던지, 돌아가셨던지, 누가 돌아가셨을 거야, 내 대신에. 알았나? 그때 네가 조금 무당집 일찍 찾아가서 이분 그거 네 대신 간문만 잘 풀어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어, 사실은. 응? 이게 접니다! 근데 전혀 이런 데가 한 번도 저희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온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왔냐? 아니 저분한테 문자 했더니 뭐 11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씻고 다른 거예요. 처음. 잘했네. 네. 그는 욕쟁이를 만날 줄 몰랐지. 네. 그치. 설마 이런 공수가 나올 줄 생각지도 못했지. 어? 오늘 욕하는 것은 네. 어느 사람이라고 어느 무당이라고 이 점을 보면 욕을 하네. 알겠어. 맞아요. 맞아요. 안 그래? 인내 주기는 너무나 큰 거잖아. 네, 맞아요. 그냥 30억을 잃었다면 잃을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3억을 잃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 물론 또 욕했겠지만 미친년처럼. 300억이 뭐야 이 미친년년아 또라이야.